네, 갈게요. 하나, 둘, 셋. 네, 갈게요. 큐. 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생겼는데요. 네. 고택에서 오랫동안 사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. 네네. 고택에 살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장점 먼저 얘기해 주세요. 장점은 자연 속에 내가 일부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살죠. 그러니까 아침에 뭐 새가 나를 깨운다든가 또 꽃이 피고 주위에 이제 이렇게 나무가 우거지고 했을 네. 때 그 느낌, 이건 살아본 사람만이 알죠. 네. 일반인들이 참 이렇게 아파트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느낌을 바로바로다가 접하기 어렵잖아요. 어렵죠. 그러니까 여기는 자연 속에 내가 일부다라고 하고 살고 있으면 편해요. 그러니까 정말 좋은 공기도 마시면서 그러니까 지금 새소리도 아파트에서는 사실 듣기 힘들거든요. 네네. 아침마다 새소리가 딱 들리면 저절로 모닝콜이 돼서 막 일어날 것 같아요. 네, 그런 경우 많습니다. 또 근데 반면 단점도 사실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. 이 고택, 좀 오래된 집을 살면서 이런 점이 좀 아쉽다, 뭐 이런 게 있을까요? 오래된 집들도 전부 다 이제 방열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보온 처리를 하잖아요. 네. 근데 여기는 이제 국가 지정이기 때문에 그걸 못 해요. 그러니까 겨울에 좀 외풍이 좀 세죠. 이게 지금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마음대로 단열재를 뭐 쓰거나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? 네, 그렇습니다. 이게 국가 지정 문화재는 네. 그 단열재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. 그래가지고 그냥 추운 데는 이 상태 160년 전 상태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. 그렇구나. 그럼 사실 지금 또 겨울철이어서 조금 추울 텐데 어떤 식으로 그러면 이제 이 주어진 곳에서 따뜻하게 어떤 식으로 좀 사세요? 난방 같은 경우를? 난방 거의 필요가 없습니다. 왜냐면은 이 바닥은 네. 판넬로다가 전기 판넬로다가 다 하기 때문에 뭐 따뜻하게 하고 그렇게 하고 또 위풍 같은 것은 저희들이 네. 오래 살다 보니까 네. 추위에 적응을 많이 했어요. 그래가지고 괜찮습니다. 어렸을 때도 다 모든 사람들이 그쵸. 다 그렇게 살았는데 뭐. 정말 아까 그 장점처럼 그냥 자연을 그대로 자연에 동화돼서 살듯이 또 이것도 그냥 주어진 대로 이 고택에서 그냥 행복하게 사시는 게 지금 가장 큰 재미로 사신 것 같아요. 이런 고택에서 그렇죠? 네, 그렇죠. 근데 이 집이 크다 보니까 네, 이 네. 평수가 넓잖아요. 그러니까요. 네, 그러니까 청소하고 그러는 게 하루에 내 일과라고 생각하면서 살면 되죠. 아, 저는 또 궁금한 게 사실 이게 제가 듣기로는 400년 이상 정도가 된 고택이잖아요.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전에 이 동네 형성이 근 500년 됐거든요. 500년 됐는데 살아오면서 이 집을 새로다가 진지는 160여 년 전 철종 12년에 졌어요. 네. 그러니까 1841년도죠. 그때 져가지고 160여 년 됐는데 네. 동네 형성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. 그 이렇게 오랫동안 이 동네 형성이 잘 되어 있고 집도 오랫동안 유지가 잘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관하는지 아니 이런 보존 어떤 식으로 유지가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. 보존은 이 나무집은 네. 300년 된 나무를 가지고서 집을 짓는다고 하면 300년 간다고 그래요. 그런데 이 건물 자체들의 지붕 같은 거나 그 다음에 벽체, 이 기둥, 석가래 모든 것들이 자연 친화적인 거거든요. 네. 그냥 이대로 버려도 그냥 자연 속에 같이 호흡을 할 수가 있고 썩고 다시 또 나무가 태어난다면 재생산할 수 있는 이 친화적인 건축물이죠. 네.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네. 보존하고라는 것은 네. 깨끗이 그냥 주어진 여건 하에서 닦아주고 바람 잘 통하게 해주고라는 거죠.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 한옥에 사용되고 있는 나무 자체가 좀 오래가고 튼튼하게 되어 있는 나무기도 하고
그냥 자연과 함께 그냥 동화되면서 네네. 이렇게 보존이 되어 가고 있는 거네요. 어떻게 보면 그렇죠. 이 집도 그냥 살아 숨쉬는 그런 존재 같기도 하거든요. 제가 느꼈을 때는. 그래서 사람이 불편하면, 한 사람이 불편하면 다른 네. 사람들이 보기, 저기 볼수 있게, 좋게 볼수 있게 보존이 되거든요. 그러니까 저한테 주어진 사명은 네. 좀 불편하더라도 이 집을 오랫동안 유지하자, 이런 생각이죠. 아마 이 집이 이제 후손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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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은 후손이시지만 또 선생님 후손까지 대대로 물려주려면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자연적인 걸로 동화되거나 또 자연과 함께 보존시켜 나가는 게 가장 이 고택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네, 그렇습니다. 맞습니까? 예. 아, 네. 알겠습니다. 이 집이 잘 유지가 되도록 저도 가끔씩 이렇게 놀러서 이렇게 들여다봐도 되는 거잖아요. 아이, 그럼요. 여기 게스트하우스하고 네. 또 찻집을 같이 운영을 하기 아, 때문에 네. 집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해야지만 더 오래 보존이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이 집을 많이 찾아옵니다. 아, 외국인들도 고택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반응하던가요, 보면? 너무 좋다 이거죠.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가지지 못했던 환경이니까. 그렇게 하고 재료, 요 초가집 같은 재료를 보면은 네. 자기네는 벼농사 안 짓는 유럽인들이 많거든요. 그러니까 벼농 볏짚을 이용해가 그렇게 한다. 그러니까 이것이 자기네들은 큰 추억이 되죠. 그러니까 지금 아마 저희가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사실 이제 이렇게 인스타 라이브 방송이라고 해서 생방송을 한번 켜봤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시면서 이 고택에 대한 궁금증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 보이니까 채팅에 이런 얘기도 있네요. 너무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시고 뭐와 멋있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쭉쭉 올라가 있는 것 같은데요. 저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한옥 고택이 아마 계속 이 고택을 보고 또 한옥을 좀 즐겨 찾으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실 게 있을까요? 지금 저 한옥을 좋아하는 사람은 현대식이겠죠. 네. 그러니까 전도가 외부하고 이렇게 잘돼 가지고서, 절도가 안돼 가지고서 따뜻하게 생활할 수 있고, 어차피 집이라고 하는 것이 눈이나 비나 그렇게 하고 주변 이런 거에 추위, 더위 이런 것을 모든 걸 막아야 되잖아요. 막는 역할을 하면서 이 한옥을 짓는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더 친환경적으로 다살수 있죠. 멋스러움도 이게 아니 갖고. 정말 선대서 뭐 저희 조상들이 한옥을 짓고 후대까지 지금까지 내려왔잖아요. 네. 이것이 계속 보존 발전해야 돼요. 맞습니다. 그래야지만 우리 고유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지. 네. 이것이 전부 아파트 같은 형식으로다가 저희 나라가 다 바뀐다라고 하면은 안타까운 일이죠. 아마 이 방송을 보시고 한옥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아, 같아요. 그랬으면 좋겠어요. 네. 저희 인스타 라이브에도 인사 한번 드릴까요? 네, 마지막으로. 저희가 이제 인스타 라이브 방송 보신 시청자분들에게도 인사드리겠습니다. 저는 생방송 아침에 마이멘션 제작팀의 집사는 유혜정이고요. 저희 오늘 한양, 이 오래된 또 고택에서 촬영하고 있거든요. 앞으로 많이 사랑해주시고, 항상 화요일마다 아침 8시 반 본방 사수해주세요. 인사 한번 해주세요. 예, 감사합니다. 많이 시청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보내세요.